계속 한 진짜요? 이틀 연속 이틀 아, 쭉 뭐 달렸던 적이 아. 있다고 전 들었어요. 그렇죠? 예. 뭐 크리스마스 때 예를 들면 24일 날 먹기 시작해서 26일 날 끝나고 자고 일어나서 또 드시고 이렇게 멤버만 바뀌는 거예요. 계속 안 자고? 안 자고 옛날 무수면으로? 네. 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럼 되게 어렸을 때인데 그러면 안 되죠. 그렇죠. 네. 아, 김경호 씨는 예전에 뭐 연인과 문제가 된 적이 있었군요. 예. 제가 이제 술 먹고 실수를 거의 안 하는데 그때 2011년도에 대지진 있었거든요. 일본에서. 그때 일본에 있었어요. 그때 오래 만났던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친구랑 지진 다음 날 저녁에 술을 먹는데 술 먹고 굉장히 좀 약간 그 지진 때문에 제가 미쳤는지 이상한 얘기를 막 했어요.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불만과 이런 얘기를 막 너무 심하게 진짜. 또 술 먹으니까 일본어가 너무 잘 되는 거야. 일본 사람이요. 일본 사람. 아. 그런 상황에서 술을 먹으니까 이상한 쪽으로 말이 나오게 돼서. 맞아요. 네. 그래요. 네. 그럼 다음 질문. 술 마시고 넘어져서 다쳐본 적이 있다. 하나, 아이고, 너무, 둘, 아 이거 괜찮아? 이거는 뭐. 아, 가볍게, 가볍게. 아, 이거 뭐 있잖아요. 아, 있잖아. 아, 에이. 왜 그랬어요? 아, 있잖아, 아. 있잖아. 옛날에 뭐 저기 갈비 때 나가고 술 먹고 넘어진 거 아니야. 아, 갈비 때? 어. 아, 나 이거 들었는데 뭘 그래. 아. 그거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술 때문에 잔잔하게 다친 적은 있나요? 어? 오를 들었어요. 오, 아, 오히려 네. 있을 수가 있죠. 아, 그치,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. 예전에 이제 뭐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억지로 이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억지로 먹고 집에 귀가를 했는데요. 집이 3층이에요. 이제 제 차 이제 대리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엄마가 아주 곧 올라오겠구나 했는데 한 2, 30분이 지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머니께서 나오셨는데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거의 기절 상태로 쓰러져 있어서. 아.